또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어요. 그냥 한쪽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습관이라는 건 뭘까? 습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습관. 습관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매일 하는 밥 먹듯이 해야 되는 잘안 들려요. 거. 밥 먹듯이 하는 거. 밥 먹듯이 하는 거. 네. 밥 먹듯이 뭐를 하는 거죠? 해야 내가 저는 밥 언뜻, 하는데 아니, 바로 생각, 책을 읽든지 공부를 하든지 자기가 하는 것을 꾸준하게 그냥 습관 우리가 양치질 하는 것처럼 자기가 네. 뭐 독서를 한다 아니면 글을 쓴다 뭘 자기에게 뭐 배운다 이런 게 있다면 무조건 꾸준하게 하는 지금 그게 위 끼운 게 반대쪽이 끼워진 거 마이크 있는 쪽이 아닌 것 같아요, 임희옥 선생님. 아, 그래요? 잠깐만요. 이제 잘 들려? 잘 들려요? 예, 네. 그쪽에 난대요. 아,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아, 나 몰랐어요. 중간에 마이크가 있잖아요, 선 중간에. 아. 맞다. 이게 있네요. 이게 그럼 해야 되나? 두개 중에서 저는 한쪽만 하거든요. 이게 네, 되게 피해. 한쪽으로 하셔도 그 있는 쪽으로 하셔야 아, 그래서 이거 들 때마다 안 들린다 했구나. 돼. 네. 합니다. 우리 그 정미연 선생님은 몸에 익숙한 거. 몸에 익숙한 거. 습관은. 네. 그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네. 아까 임혁 선생님 뭐라 그러셨죠? 그냥 우리가 양치질 하듯이 습관은 내가 그냥 앉으면 밥을 먹고 바로 양치질 하러 가는 것처럼 앉으면 책을 읽고 앉으면 글을 쓰는 거 습관은 그런 거다. 그게 결국 습관이 나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내면을 키워가는 거, 권력을 키워가는 거, 뭐 생각의 힘, 뭐 하는 것처럼. 뭐, 그렇죠. 습관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봤어요. 자신의 내면을 키워준다. 이거를 통해서 꾸준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해냈다는 그 자존감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 자신감하고 자신감하고 요게 두 개가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뭐, 나도 할수 있다. 뭐, 이거 하고, 나도 해냈다. 뭐, 이런 것 같은 거. 나 같은 사람도 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수 없었다고 생각한 거를 해냈기 때문에, 그런 그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하고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되게 어떠한 일들을 잘 해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거를 이제 해보니까 중간에 막 어떤 때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어또어이 우리가 습관을 오래 해와도 침체기가 오잖아요. 막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러면 너는 진짜 변화된 게 뭐야? 라고 물어보고 이제 뭔가를 따지듯이 물어볼 때 어떤 때는 진짜 내가 뭐를 했지? 라고 고민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 보면, 그래. 그래도 나는 이 자리에 있잖아.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또 뛰어가고 있잖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전문가가 된다고 이야기한 게, 하여간 이것이 1만 시간의 법칙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1만 시간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물이 떨어져 가지고 바위를 뚫는다는 게 한자성어로 뭐였었죠? 수적 무슨 우리 수적 예, 하여간 뭐 침적? 그런 수적 침적인가? 예, 제가 발표해 놓고도 이제 제가 잘 몰라 이렇게. 맞아요. 그때 하셨는데. 잠깐만 한번 볼게 찾아보죠 뭐. 그래도 어디서? 예. 이거 왜안 나와야 된다. 두번 다시 안 줘. 그만큼 우주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런 네. 이야기인데, 속으로 말하니까 어렵다. 진짜 그 물방울이 바위 뚫으려면 얼마큼 수적 천석이네요. 수적 천석. 수적 천사. 그러니까 수적 물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바위를 천 이게 천자가 아마 이게 뚫을 천 같거든요. 그 바위를 돌을 뚫는 뚫는다. 거. 응. 돌을 뚫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물이 적 쌓여서 아이에서 바이러스. 바위를 뚫는 거네요. 그뜻 네. 자체가 지금 뚫을 천 맞네요. 뚫을 천. 돌석. 돌석 그러니까 돌을 뚫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보면 여기 있어요. 물 수자에 적 쌓일 적이고요. 뚫을 천이고 돌을 뚫는 물이 쌓여서 돌을 뚫는다는 그 뜻인데 얘가 이쪽으로 왔는데 사라지질 않네요. 저기 때문에 그런가 보네. 이쪽에 지금 여기. 잠깐만요. 주석 달기를 제가 거기 치우니까 사라지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습관을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이 꾸준함을 통해서 이 내면을 살찌워주는 거더라요. 꾸준함을 통해서 내면을 살찌우고 이게 살을 찌우다 보니까 이게 또 성장하고 커지는 그런 일들을 이것이 이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자존감, 자신감을 높이는 게 나도 할수 있다, 나도 해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느끼는 또 하나는 뭐냐면 시스템 안으로 습관을 만들려면 이제 이게 독서 모임도 마찬가지인데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되더라고 이거를.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사실 그래요. 우리 학원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이 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주도 학습이 진짜 잘 되는 애들이 학원에 오나요? 올 필요가 없죠. 시켜줘야죠. 제가 알기론 거의 안 와요. 스스로 네. 이게 잘 되는 애들은 어디 가도 잘 돼요. 그리고 이거 되는 애들은 작은 학원에 안 가요. 큰 학원에 가고 거기에서 하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주도 학습되는 애들은 스스로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되기까지는 시스템의 그 힘을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이 책을 읽기 위해서 사람들이 독서 모임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이제 아니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남의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뭐를 하면서 내가 내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 이제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읽고 싶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거를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이제 실제 내 실력을 쌓는 일이에요. 쌓는 일. 그러니까 이 공덕을 쌓는 것처럼 매일 미션을 완수하는 것이 실력을 쌓고 이걸 갖다가 우리 그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미션 완수하는 거를 되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이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이 미션을 완수하는 게 이게 성공으로 향하는 이게 이제 가장 큰 길이에요. 뭐 성공, 성장. 가장 중요한 행동이에요, 행동.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미션을 완수하는 거를 완벽하게 해내느냐, 아니면 불완전하게 해내느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해내는 게 중요해요. 우리 요새 저기 미연 원장님, 장 원장님 같은 경우 매일 해내시잖아요. 요새 매일 그렇게 하시니까 좀 느낌이 어떠세요? 매일 이걸 일상에서 내가 가장 눈 뜨면 이제 잠자리에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서 맨 먼저 하는 게 이해를 가장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아까 거기에 쓰신 것처럼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 나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고 또 이걸 함으로 해서 나를 하루하루 성찰을 해갈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느끼게 되고 미션을 완수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캔바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도 쉽게 해주고 만드는 데는 한 5분, 10분 하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0분 이내로 이게 다 어디죠? 동영상 만들고 카페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는데 30분 이내로 다 이제는 되어지는 것 같아요. 되죠. 30분 이내 되죠. 제가 처음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30분 이내 된다고. 근데 처음에 하면 1시간도 모자라요. 처음에는 엄청 많이 걸렸죠. 처음에는 엄청 뭐.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생각하는 연습을 안 해가지고요. 생각이 안 되고, 생각 전에 뭐가 중요할지 이런 정리가 그래도 이제 원장님 같은 분들은 뭐 아이들 가르치면서 일단 텍스트 보면 정리하는 건좀 그래도 된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넌좀 생각 좀 해라 했는데 나는 생각 많이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생각 안 해도 아는 것들이에요.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에 가르치는 거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기억 속에 정제되지 않은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라 그 시간이 좀 걸리고요. 세 번째는 뭐가 걸리냐면 SNS, 이런 SNS를 활용하는 거잘안 해봤고요. 또 하나는 캔바 같은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는 걸안 해봤어. 그것이 몸에 익는 시간이 종합적으로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네, 큰 시간이 많이 많이 걸렸어요. 걸리는데 그게 익숙해지면 되게 빨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가 되냐면 미션을 해야 자기 성찰이 돼요. 자기 성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지 않고 과정이 없으면 결과가 없고요. 그리고 결과가 없으면 피드백이 안 돼요. 피드백이 안 되면 성장이 안 돼요. 거꾸로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이 미션을 완수하면 나에게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있어요. 성찰이 되고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없으면 없으면 하면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완수를 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엄청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이게 단순하게 왜 나는 안 변할까? 나는 똑같이 100일을 했고, 150일을 같이 책을 읽고 이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머릿속에서만 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했는데 이게 뭐가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가 있냐면 공개선언 효과예요. 혼자 하는 거는 잘했든 안 했든 잘 못했든 혼자 평가해. 그냥 내가 나 혼자 잘했어. 결국 위안하고 끝내버리는데요. 이 공개선언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내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달라져요. 무진장 달라져요.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꼭그이 부분을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꼭그 이거를 하라고. 이거 저도 좀 이거를 해놔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먹을 것 같아. 예, 이거를 제가 단독방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여기다가.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습관을 들이는 그 중요한 이유가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내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도 되고, 내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남의 시스템에 들어가도 되고요. 내가 이거를 만들어도 되고. 사실은 만드는 게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남의 시스템 들어가서, 설렁설렁. 그런데 꾸준히. 그거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에 제가 이렇게 독서 모임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어떤 독서 모임이든지 독서 모임에 들어가서 책을 열심히 읽으면 변화 안 되는 독서 모임이 한 군데도 없어요. 거기에 그 운영자의 방법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성장하고, 늦게 성장하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순 있어도 성장이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책을 안 읽어요. 그러면서 나는 독서 모임에 왔는데 성장이 안 된다래, 변화가 안 된다래. 성장이 되고 변화가 되려면 이렇게 참여해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피드백을 해야 돼. 셀프 피드백을 하든지 아니면 공개적인 피드백을 하든지. 그래서 그 과정을 검토를 해보고 결과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부족한 거는 다시 만들고 잘된 거는 그거를 다음에 더잘 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예, 필요하더라.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매일 조금씩 한번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한 번씩 하고 우리 그냥 피드백만 하면 좀 아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저희 그래도 한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래도 여기 들어오신 분들 열심히 하셨는데 또한 주간 하고 나서 오늘 좀 전에 우리 장원장님 말씀하셨던 거 그거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못 해서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다시 얘기해야 되냐고요. 네. 한 번만 해주세요. 예. 네, 이제 아픈 기간을 빼고서 이제 그 이후부터 몸이 좀 괜찮을 때부터 꾸준하게 가장 먼저 1순위에 내가 이 미션을 수행한다 하는 생각 가지고 눈 뜨면 이거 가장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저 예배 드리고 하는 일상들을 시작하거든요. 이걸 함으로 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고 또 내가 지금은 이제 실행이나 변화 단계까지 얘기를 써봄으로 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오늘 이문미 원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이문미 원장님이 올리고 하는 것들을 제때 못하긴 하지만 이걸 하면서 블루어제 서평도 하면서 자기가 너무 자신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독서 모임에 너무 잘 갔다. 내가 블로그를 내 스스로 처음 써봤는데 그냥 잘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피드백을 물어봤는데 너무 잘 썼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에 정말 정말 잘한 것 같다.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인지했다고 제가 느낀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블로그를 제 스스로 그렇게 써본 게 처음이거든요. 서평을 하면서. 예, 그런 부분들 이제. 매일매일 해내는 것이 정말 습관화가 되는 것이 아까 교수님의 말씀처럼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있게 되고 나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나중에는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런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또 새로운 변화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진행 중이고, 그런 것에 이런 내면에 이게 이제 올라가면 또 자신감이 생기고, 또 그거에 도전에 대한 이또 힘이 생기기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잘될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해지는 거 이게 남들이 보면 제가 적은 것들을 굉장히 좀 솔직하게 적어놨잖아요. 하지 못하던 되게 그런 솔직하게 부분들을 적어놓으셨어요. 오픈하기 힘든 것도 적어놓으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적음으로 해서 또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는 실수하지 않게 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고 또 작은 것이지만 나의 이러한 것들을 보고 또그뭘 그걸 자세하게 심사숙고해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될수 있겠다. 예.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글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글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놓여진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초월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그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거고 내 자존감이 허락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넘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자존감이 올라간 거. 그게 그 이제 이 심리학이나 이런 상담 쪽에서는 그런 거를 치유 쪽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면이 치유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하여간 보고 사실은 놀랬는데, 그거를 되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런 아픔들이 지금 또 다른 성장의 그 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미옥 선생님.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보면서 아, 저는 별로 사연이 없어요. 아, 되게 성장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아, 장인선생님 이야기 중에서도. 저도 사실은 그 챌린지 할때 되게 힘이 들었어요. 몇 번째 지금 하지만 할 때마다 아, 나 이거 진짜 내가 꼭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도 꾸역꾸역 진짜 따라와봤거든요, 지금 몇 번째를. 그게 이제 쌓여서 결국 글을 쓰게 되고, 뭐, 저는 제가 이게 조금 변하니까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많이 변했다고 이야기도 했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할수 있고, 이런 힘들이 다, 이런 것, 작은 것들이 쌓여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 이민기 쓴 책, 세상에 구조난보다 더 나은 재능 없다. 그 그냥 그 일반 키워드도 아니고, 그냥 이런 문구인데, 그게, 그 문장이 저는 그렇게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항상 새기면서 아 맞다 뭔가 뭐 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또다 애들이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뭘 하면 꾸준하게 해야 되는 정답인 것 같은 것도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저도 독서는 지금 오래됐지만 사람들이 왔다가 많이 나가요 왔다가 가고 막 많이 바뀌어요 꾸준하게 버틴 사람은 지금 몇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그 저도 제가 뭘 하면 아무도 잘하는 건 없는데, 그냥 같이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 오늘도 학원에 누구 손님 오셔가지고. 이 나이 되면 눈이 없다. 아무도 책 쓰고 책 보고 안 해요. 이건 대단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습관이 돼가 있는 것 같아. 앉으면 그냥 책상에 책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한두 개 봐야 돼. 그리고 마음은 까딱한데, 봐지지는 않지만은, 그냥 그 집중이 안 되니까, 아, 잠깐, 왔다 갔다 이러니까 안 되는데도, 앉으면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냥 이게, 이것도, 뭘 하는 것도 이게 지금 습관이 되는데, 손이 자꾸 이어가고, 지금 오늘 못한 숙제하느라고, 이거 지금 손이 자꾸 가는데. 하여튼, 뭐, 제 나름대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은, 저는 크게는 모르겠지만은, 변화되기는 되는 것 같아. 제가 변했습니까, 교수님? 많이 아니, 변했습니까? 요즘 우리 이명 쌤 얼굴이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지? 살이 쪄서 풍성한 게 아니라 얼굴 자체에서 어떤 그런 게 풍기는 게 예. 네. 굉장히 풍성해진 얼굴이에요. 아, 그래요? 오늘 그분도 그랬어요. 네.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오늘 그 본색 잠바에다 그냥, 암 그냥 바지 입고 옷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냥 무릎도 이래가지고.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선생님 되게 멋있어요. 이미옥 선생님은 옷걸이가 돼서요. 어느 옷을 걸쳐도요, 예뻐요. 그게 아니고요. 실물을 보면요. 아, 참말로. 진짜 이렇게 키도 크시고, 키도 크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옛날 분 치고는 되게 큰 키였을 것 같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러고 이렇게 풍기는 외모도 실제로 이렇게 조금 이 부티가 나잖아요.
아이고 어려서 부자로 사셨대요. 사촌에 땅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부모님이셨대요. 그러셨구나. 예, 아, 집 앞에서 옛날에 땅이 나가면, 많았으면 예, 부자야. 집 앞에서 나가면 걸어도 걸어도 내 땅을 이렇게 그 끝을 잘못볼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 시절에 피아노를 하셨지. 아이고야. 아이 참. 돈이 없으면 어떻게 피아노를 해? 못하지. 아이고야. 약간 아버지 그런 마인드가 됐으니까 피아노 사달라니까 사줬겠죠. 소를 팔아가 샀다 가든가, 몸을 팔았다 가든가 하여튼 모르는 그러니까 능력이 거지. 되시니까 딸한테 그걸 해줬지. 아유, 능력이 안 되면 이야기가 왜또 엉뚱한 데로 갑니까, 저 사실 요즘은 제가 아니 피부에 진짜 화장 안 해요. 든게 있는 그때 제가 그 해피꿈에서 강의하고 화장품이 피부를 망친다 그책 읽고 난 다음부터 그러고. 아니 사실 또 코로나 왔을 때부터 우리가 마스크를만 끼고 다녔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부터는 화장 안 하는 버릇을 제가 지금은 하다게도 못하겠고, 그때 그러면서 또 우연히 그 책을 봐버리고 나니까 더 못하겠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눈썹만 살짝 그리고 그냥 진짜 생얼굴 거의 다 해요. 거의 습관이 돼가지고, 마스크까지 다 끼고. 지금은 정말 어디 갈때한 번, 어디 뭐 행사나 갈때한 번이나 하지, 웬만한 때는 그냥 안 하고. 이상해, 제 피부가 또 이게 보인다. 화장 안 했는데. 우리 임효욱 선생님은 모르겠어요. 과거의 삶은 어떠셨는지 모르는데, 저희 만났을 때는 이미 그런 어떤 그 아프고 나서 몇년 지나서 저희가 만나고 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생각들이 이제는 즐겁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할때 이제 저희를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이 얼굴의 표정들 그리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 독서 모임 하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맨날 뭐또 챌린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글 써야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글 쓰는 게 일상이 되고 그냥 글 쓰는 게 즐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소통이 또 되게 잘 되고 또 이런 작가라는 이름으로 여태까지는 이제 음악 선생님, 원장님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작가로서의 삶을 또 살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또 되게 이렇게 내면을 이렇게 살찌우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굴의 표정에 나타나고. 아, 내면. 내면은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냥 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너무 험담하고, 아, 막 두드거리는 그런 것도 또 피하거든요. 제 스스로가 그냥, 아침 햇살하고 친구고, 자연하고 도 참고, 그냥 늘 일상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안 쌓아두려고 그러고,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그리고 그때 하여튼 한번 아팠던 그게 큰 교훈을 많이 준것 같아요. 아니, 한번 아프고 났던 걸로. 그래서 그때 아프던 때 제가 일부러 전화 안 드렸잖아요. 그때 완전 아프시다 해가지고 그때 통화 안 했었잖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예사롭게 안 들렸어요. 아팠다는 게. 저도 하여튼 아프고 나서부터 체질도 변하고 다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아프신 분들 오히려 후반전은 또더 건강하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아프지 않았을 때더 건강 챙겨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지금 부산에 계시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간암이었어가지고 저는 간암인지는 몰랐어요. 간이 그렇게 옆에서 같이 살면서도 간이 안 좋다고 그랬었지 암이라고 얘기를 안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리스 지금 갑파도기 양가 하여간 그쪽에 지금 3개월 지금 사모님하고 요양차 가 계시는데 워낙 영국에서 유학을 하셨었고 그래서 유럽 쪽을 잘 아시는 분인데 요번에 글로 가시면서 오늘 카톡이 왔어요. 갑작스레 카톡이 와가지고 건강하게 잘 지내냐고 이제 사모님 어떠냐고 그랬더니 뭐 그렇다고 이제 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면 형 동생 하거든요. 그래서 형수님 어떠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나쁘고 야채 먹고
그 양파 많이 먹고 과일 먹고 우리 정성덕 선생님 얘기하는 거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야 건강해진다. 예, 나도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벌써 그리스 간 지가 한달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사모님이 안 좋아서 학생들 제주 캠퍼스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데리고 제주에서 한 2년 또 사시고 참 건강 챙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정성덕 선생님 한 말씀 하시고 어이구 우리 일찍 끝낸다 해놓고 여기까지 왔네요. 어떻게 늦게 시작해서. 예, 저는 이제 그 뭐지? 생각하느라 적어놓고 이제 다 해가지고 올리려고 안 올렸어요. 이렇게 질문이 좀, 아, 이건 좀뭘 쓰지? 하고 계속 올려놨는데 이제 등록을 못한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쓴 것만 이제 그냥 써서 그냥 올리자, 일단은. 나중에 고치고, 다, 블로그도 하면은 올리자. 그냥 다시 나중에 올리고, 일단은 그 카페만, 그곳에만 해도 이제 올려보자 하고, 그냥 올렸어요. 어제 영화보다 깜빡했어요. 하나만 그래서 넘겨보죠, 일단은, 맞아. 네, 근데 저는 이제 스레드라는 것에 어떤 의무적으로 그냥 이걸 그 질문하면 달라진 다로 다른 책을 읽고 써야 되는데 저는 질문하면 달라진 다를 쓰고 있거든요. 이제 정성껏은 못하고 있어요, 질문에. 이거 질문하고 하는데, 그래서 예전 거는 쓰다가 이제 잊어버리고 3장부터 다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생각하는 시간을 주니까, 이게 이 챌린지가 아니면은 생각하는 시간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하고 다르고 나는 이건 나하고는 지금 관계없는데 하고 생각했던 질문들도 나중에 또 생각해보면 관계가 있었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좋고, 이걸 나는 어떻게 응용을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저도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근데 쓰는 걸 일단은 소중하게 써야 되니까 하는데,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제 내놓는 거, 내말하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육아하면서 그거 읽든지 말든, 근데 거의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남들은 나한테 관심 없고 읽는데도 쉽지 않다. 이래서 그냥 올리고 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기록이잖아요, 하나에. 그래서 하고, 그래서 이제 2초로 줄인 거예요. 빨리 넘어가라고. 빨리 넘어가라고 해가지고 2초에 맞춰서, 제가 예전에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3초, 3.5초 뭐 이렇게 긴 거는 좀 늘려주고 짧은 거는 더 짧게 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동일하게 2초 해서 맞춰서 이제 있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기회 될때 해서 올릴 거고, 아무튼 생각하는 기회를 많이 주고 해서 좋았다는 거예요. 질문은 나하고 굳이 맞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도 왜이 질문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질문하셨지? 나름 이렇게 질문할 건데,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몇개뭐 읽고 그러지만은 좋은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질문, 아까 습관도 그렇지만 질문도 힘이고 습관도 힘이잖아요.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요. 한번, 우리, 보여드릴게요. 이거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이, 카페에 보면, 제가 지금 오늘 거하고
어제 거는 20일 차는 제가 이거를 다 채웠어요. 영상까지. 그런데 그 바로 밑에 19일 것까지는 요거는 요렇게 요만큼만 쓰고요. 블로그도 그냥 요만큼만 썼어요. 이 블로그도 그냥 그것만 썼어요. 뒤에 있는 거 하나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그 바쁠 때는 채우려고 하니까 아예 나머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매일 했지만 예, 요거만 했어요. 여기 블로그하고 그 나머지는 나중에 채워 넣지 하고 예, 여기도 보면 예, 블로그만 썼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항상 뭐 이게 백주부자가 아, 그러니까 너 앞에 때 집안 보자고 청소하고 소리였어? 세탁 설거지 했다고 이게 또 멋진 남편이야. 우리 백조부자님이 또 제가 썼지. 댓글을 다 제가 그 영화 보고 아, 자기가 참 어중간한 새벽이 있었어요. 아, 6시 다 그때 한번 얘기 계속 한번 해야지 했는데 못 해가지고 그때 몇분 그냥 올린 적 있어요. 아, 댓글도 다 닫으셨다고 보니까 난또 쓰임지 모르고 보니까 백조 뭔지 알긴 했어. 백조부자가 정성덕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 어머, 그리고 누가 댓글 달았지? 행복이라고 써놓은 분이 장미연 원장님이고. 아, 참말로 이 기말시를 해야 되겠다. 그 나도 남은 거좀 읽어봐야 되겠다. 나 정말 이거 읽기도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읽어보세요. 뭘 읽어보느냐면 그 요리키만 한번 읽어보세요. 요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질문하고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질문, 답, 실천, 변화. 요것만 읽어보시면 돼요. 굳이 더 읽어보면 문장, 한 문장 찾는 것까지 읽어보면, 아, 이분은 이 문장을 한 문장을 썼네. 그런데 이 찾은 문장하고요, 거의 이거하고 맞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질문하고 밑에 있는 변화 네 가지만 읽어보시면, 제가 댓글을 다룰 때다요 네가 주로 네 가지, 한 문장까지 읽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명언은 다 똑같은 거고, 그래서 예,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우리 장면 원장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저걸 안 읽어보면 대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여기 네분 중에서 저분이 안 읽었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읽어보면 그러니까 우리 정성수 선생님이 아드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다 써놨거든요. 여기에 지금 챌린지에. 그런 부분들을 원래 정성수 선생님 아드님 이야기를 늘 많이 하시지만 그 어려서 몸이 아파가지고 많이 케어를 못 해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늘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인가 봐요. 그런 것들을 이 글을 쓴걸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감사할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고 자녀들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그런 것도 이렇게 눈앞에서 볼수 있는 거라서 한번 읽어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 오늘 올린 건가? 어제 저녁인가부터 올린 것만 제가 댓글은 못 썼고 전체 다 댓글을 초기 며칠 못 썼고 다 써놨어요. 그래서 제 것까지 제가 그냥 댓글 다 달아놨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근데 이렇게 보시면. 저는 그 변화라는 것은 내가 그걸 적용하고 하고 나서 그래도 며칠을 지나야지 그래서 변화가 뭘 해야 되는데 거기다 바로 변화 쓰기는 좀 그래서 이게 변화를 어떻게 써야 되지? 그래서 그냥 저는 빼고 그랬어요 다. 저도 그거를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거를 써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거를 이제 실천을 하면 이렇겠구나라는 게 변할 그래서 저는 것이다 예, 미래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한번 제거쓴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나 뭐라고 줬지? 저는 이렇게 썼어요.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자.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도 보면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자 감사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온다 이게
그 이야기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자. 나를 그 다시 시작하는 내가 나를 더 신뢰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를 쓰니까 뭔 마음이 생기냐면 내 마음가짐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썼어요. 아마 장미연 선생님도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근데 사람은 항상 생각은 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이 글을 저금으로 해서 실천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도 내가 변하고 오잖아요. 난 이걸 예, 그 순간순간에 느끼는 변화를 저금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 그렇게 변화는 적었어요. 나중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변화가 항상 동일하진 않잖아요. 그게 진짜 현실이 되어서 실천을 그 순간에 일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더 나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실천 그 순간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변화된 나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니까 그 순간을 쓰면 될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그거 안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거 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시더라고요, 요새. 이게 그거예요. 고정관념인 거예요. 저는 변화하면 책을 읽으면 우리가 그 본계적 있잖아요. 본계적 적고 나서의 나의 변화를 써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딱 있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나는 실천도 안 했는데 뭘 쓰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쭤본 거예요, 처음에 제가. 본계적 할때 본계적하고 변화 공간을 제가 하나를 더 넣어서 예, 이렇게 소책자를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 지나서 그런데 이민기 교수님 요번에 그 이제 아파치라는 그 예, 저기 챌린지 저희 가서 또 발표도 했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직접 넣었는데 그 마음 아까 장미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내 변화를 표현해도 괜찮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예, 감사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분이 어쩔 수 없이 예, 남들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한번더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고요. 또 내일부터 또한 주간 파이팅 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내 거를 이렇게 쌓아가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사진 한번 찍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하나, 여기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에 안녕히 성공했습니다. 계세요. 네, 안녕히 편안하게 계세요.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